탈모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탈모는 크게 안드로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는 DHT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짧아져 정수리나 앞머리에 모발이 없어 보이는 탈모를 말합니다. 특징으로 모발이 일시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탈모가 서서히 진행되며 형태는 O형 또는 M자형 탈모로 나타나고 나중에 두 탈모 부위가 만나게 되어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모발이 빠지는 대머리가 됩니다. 안드로겐형 탈모를 흔히 남성형 탈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도 발생합니다. 모발이 탈락하는 유형은 남성과는 차이가 있는데 대개 앞머리에 이마 헤어라인은 유지되면서 정수리 부위에 모발이 가늘어지고 적어지는 O자형이 특징입니다. 여성의 안드로겐형 탈모가 남자들처럼 대머리 형태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차이 때문입니다. 안드로겐형 탈모 치료의 관건은 DHT 호르몬 감소입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요소의 영향으로 전환되어 만들어지므로 환원 요소의 활성도를 억제하여 DHT로 전환되지 않도록 막아주면 됩니다. 환원 요소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먹는 탈모약인 피나스트레이드, 두타스트레이드입니다. 단, 가임기 여성의 경우 이러한 약물의 복용은 금물입니다. 약 복용 중에 임신을 할 경우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DHT 감소와 동시에 미녹시딜을 도포하여 모발의 영양 공급을 개선하면 안드로겐형 탈모 치료는 가능합니다. 휴지기 탈모는 출산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다이어트, 갑상선 질환, 빈혈, 급격한 체중 감소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주로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모발이 특정 부위에 국한하여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빗거나 감을 때 두피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휴지기 탈모는 모발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탈모 부위에 미녹시딜을 도포하여 모사혈관을 확장시켜 영양 공급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모발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비오틴이나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보다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성장인자와 황산화제가 있습니다. 모발은 모근 세포가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라게 됩니다. 성장인자는 모근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빠른 모발 회복을 돕습니다. 황산화제는 탈모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모근 세포를 공격하는 과잉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원형 탈모는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전처럼 동그란 형태가 많지만 길쭉한 라인 형태나 불특정한 모양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원형 탈모는 자신의 면역 세포가 모근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모발이 빠지게 만드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회복되기도 하지만 악화될 경우 두피 전체에 모발이 빠지는 전두 탈모가 되기도 하며 몸에 있는 체모까지 모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일반적인 탈모와는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릅니다. 원형 탈모 치료의 최우선은 탈모 부위의 염증 억제에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젤을 이용하여 2주 간격으로 2내지 4회에 치료하면 대부분 나아집니다. 그러나
다발성이거나 두피 전체적으로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복용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